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수그러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3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인근 지역으로도 매수 심리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2.7로 지난주보다 1.6포인트 올랐습니다. 3주 연속 기준선 100을 넘어서며 매수 심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 100.2로 100을 넘긴 뒤 올해 3월 마지막 주까지 18주 연속 100을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대책 발표 이후 급락하던 지수는 이달 첫째 주 처음 기준선 아래를 기록했다가 한 주 만에 반등하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압구정, 대치, 잠실동 등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동남권이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2.4포인트 올라 상승폭도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압구정, 개포동, 방이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고 서초구는 서초와 잠원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한동안 매수 심리가 진정됐다가 최근 서울시장 선거 이후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지지부진했던 어떤 그런 개발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이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도 역시 이제 매수 심리에 작용하면서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매수 심리 상승세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서울 아파트값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